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34교계 이렐리아 덱인데요. 이렐리아 같은 경우 베타 패치에서 너프가 살짝 있었지만 마법공학에 비해 진짜 극심한 너프는 아니기 때문에 잘 떠준다면 무조건 좋을 만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빌드업은 물리 딜템들이 잘 어울리는 초반 챔피언들 이즈리얼, 트위치, 렉사이, 애쉬 정도로 해주시면 좋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임피, 라위, 거학, 순, 이렐리아한테 잘 어울리는 템들 넣어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암라인 정도는 이즈리얼 쓸 때는 혁신가를 써도 되고, 트위치 쓸 때는 화학공학, 렉사이 쓸 때는 타격대랑 난동꾼, 애쉬를 쓸 때는 범죄조직, 뭐그외 그냥 난동꾼이랑 경호대 쪽 섞어줘도 되겠죠. 어떻게 빌드업을 했던 간에 8렙까지 안전하게 가줍니다. 8렙까지 왔다면 제이스, 바이, 이렐, 나르, 세나, 세라핀, 오리아나, 질리언으로 조합을 완성시켜주면 되고 3,4교기 위치는 당연히 이렐리아가 받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외 템으로는 암라인 탱템과 세라핀 모렐로 정도 주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인 마법템은 세라핀, 오리아나 주시면 되고 탱템들은 제이스, 바이, 남는 물리 딜템들은 나르나 세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전과 질리언을 에코로 바꾸는 버전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그냥 시계 태엽과 고물상의 차이입니다. 고물상 같은 경우는 초반 실드를 많이 줘서 초반 전투에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요. 질리언을 쓰는 시계 태엽은 그냥 다들 아시죠? 공속이 올라가서 팀 전체한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잘 떠주는 거 쓰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8렙 구간에 제이스가 안 뜬다면 세주아니를 쓰면서 집행자 난동꾼 받아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4교계의 심장이나 4교계의 상징이 증강체에서 떠줬다면 오리아나와 에코를 버리고 알리오를 넣어서 5,4교계를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렐리아 덱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덱이 조금씩 바뀌는데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과 후반의 덱 완성까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브랜드 대검. 이거 곱빼기 먹으면 피 관리 진짜 잘 되거든요? 진짜 아무거나 떠도 돼. 좋은 거 두 마리 떴는데? 진짜? 미쳤는데요? 그래도 이렐리아 보여달라고 하셨으니까 이렐리아 할게요. 나는 한담 하는 남자. 아빠 레벨업. 오호. 오케이, 너무나 쉽습니다. 이대로 이렐리아까지만 가주면 게임이 쉽다. 정말 쉽죠? 이 친구가 붙었다? 겨우 30? 이렇게 간다. 어때요? 정말 쉽죠? 와, 말자도 떴네. 와, 이 판 진짜 돌연변이긴 했다. 자크자크? 어, 루시안? 이러면은 너무 쉬운걸요? 팔고 루시안 그냥 주고? 난 지기 싫다. 쌍발총? 아니? 헤이틀린. 자, 여기에서 자크까지 사주면 완벽. 자, 여기서 필요한 거 또 장갑. 이렐리아는 그냥 장갑만 들고 와서 임피, 라위, 순 뭐 이런 거 만들어주면 그냥 끝. 1원짜리죠. 남을만 해요. 바로 뺏겼고요. 이러면 음전자 먹고 수은각을 보죠. 루시안 페어. 지금 이자를 보고 싶잖아요. 어차피 이길 게 거의 확실해요. 요거 팔고 이자 보는 판단. 자, 지금 곱빼기 때문에 제가 되게 잘 뜬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제가 지면은 상대방들이 사기친 거라서 웬만하면 안 집니다. 자, 지금 시너지 어울리는 거 없죠? 안 사요. 요거 팔고 이자 보죠. 자, 일단 너무나 또 잘 이겨줬고요. 어? 수웨인 페어? 가 아니라 필요 없죠. 자, 장갑 좋아요. 수은 그냥 주죠. 자, 대검. 자, 갑, 아, 벨트.
자, 녹턴 한 마리만 사보고 지금 지기 싫죠. 그냥 레벨업. 그리고 지금 당장 해불만까지 넣어준다면 절대 질 수가 없겠죠. 아이스 안 졌죠? 좋습니다. 자, 나르는 사가야죠. 이렐리아 쓸 거면 사교계와 타격대가 둘 다 있는 이 친구 너무 좋죠? 이긴 다음에 요거 팔고 이자 봐주면 깔끔하겠네요. 그냥 템 바로바로 소비되는 걸로 주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거학? 거학 생각하자. 안 되면 죽검. 또 안 되잖아? 그럼 안 줘. 저 이거 지면 진짜 울 것 같아요. 이거에 지는 거 진짜 아니야. 와, 근데 질 뻔했어요 진짜. 그죠? 11을 한 마리 때문에. 비축 에너지, 방패진, 후방 지원. 사교계의 위치가 여기였거든요. 여기 이러면은 후방 지원이나 방패진 둘 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빠른 공속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걸로 갑니다. 크로키 사주고 마무리. 이겼죠? 설마 지진 않겠죠 진짜? 나이스. 일단 비싼 거 먹겠습니다. 와, 루시안 이성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레벨업 톡톡톡. 자, 트림만 잡아주면 돼요. 이거 설마 지진 않겠죠? 사작 톡톡. 와, 나이스. 질 뻔. 살 거 없고 촉촉촉. 요거까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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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 다음에 요렇게 해주면은 깔끔하구요. 여기 트린 이성이다. 살짝 무서워. 아, 진 것 같다. 아, 이겼나? 이겼죠. 워익 혼자서 요걸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치감도 묻었고. 자, 캐틀 궁이 중요해요. 워익 맞아라. 아, 이거 워익이 맞았어야 되는데. 까비. 와우, 이렐리아. 자, 음전자. 자, 필요없는 거 싹 다 팔고요. 자, 곡궁 나왔고 요거 팔고 요것도 팔고. 살 거 그나마 타격대 일단 레벨 업 해. 아직 이렐리아 안 넣을게요. 아직은 사마공이 좀 더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학 주자. 초가스를 보자마자 거학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요것도 줄걸. 이게 바로 만화감소 돌연변이의 힘이에요. 아시겠죠? 만화감소일 때는 그냥 만화감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렐리아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렐리아를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세라핀 레벨업. 지금에서 선점하죠? 왜냐면 이렐리아는 인기 기물이죠. 빨리 선점할 수 있을 때 찾아주는 게 좋긴 합니다. 세나. 일단 요렇게만 이사교육에 넣을걸. 와우, 시비르 역시나 강력하죠. 시비르 견제 세라핀 이러면 하죠. 촥촥촥 해주고 리롤 좀만. 에코 안 뜨나? 일단 요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1을 올릴걸. 자, 이렐리아 세긴 해요. 세긴 해. 오케이, 요거 11으로 다시 바꿀게요. 자르반. 그리고 11을 이성이랑 카직스 이성이랑 먼저 잘 뜨는 거 서브로 키울 겁니다. 이거 용발 하나 챙길게요. 이 판에 AP가 좀 있습니다. 세라핀 잘 뜨네. 필요 없어. 일단 여기까지? 지금 이성자 거의 다 됐죠?
이러면은 일단 돈을 모으는 겁니다. 이러면 카직스는 안 쓸 확률이 높으니까 팔고 조합은 아마 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하죠? 자, 이랄리아 이제 특허 좀 볼까요? 날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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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면 끝. 그리고 지금 사코위성 좀 많이 뽑았잖아요. 앞라인도 좀 든든하고 이럴 때는 바로 구랩. 자, 루덴의 메아리, 명상, 인변방. 저는 빨리 파바바방 녹이는 덱이기 때문에 스킬을 좀 더 빨리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버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도전이라면 환영. 자, 이번 상대 7화학공학. 자, 찔러주고 찔러주고 찔러주면 끝. 너무 쉽죠? 세라핀 삼성 안 보일 거고 에코 트랩된 에코 정도 넣는 걸로 생각을 하죠. 아니면 바이로 바꾸고 그냥 요거 2타격대 내리고 카직스 에코 실코. 그렇게 해야겠다. 브랩 봐서 완전 밸류 쪽으로 갈게요. 또 거학? 요거 뭐야? 혹시 오사교계? 아, 기대했는데 오사교계 기대했는데 안됐네. 이거 사지팽자 노리죠. 이러면 사지팽자 노리고 근데 여기 너무 세다. 너무 아파요. 역시 만화 감소 도련변이가 짱입니다. 아시겠죠? 제리 연미복 다 필요 없어. 사지팽? 근데 바위가 안 떠주네. 억울한걸? 이거 3타격대로 내릴게요. 어차피 이거 안 쓸 겁니다. 한 마리 딜러를 빨리 묶어야 그 안에 제가 다 죽일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이런 거 알이 묶어주면 얼마나 이뻐. 싫어해요 진짜. 이거 버그인가? 어떻게 사지팽이 브라움이랑 다리우스한테 들어가요? 내가 원리를 잘못 알고 있나? 좀 버그 같긴 했지만 이겨주기만 하면 돼. 진짜 많이 억울해요. 어떻게 브라움이랑 다리우스가 딜량 1등을 할 수가 있죠? 이렐리아. 이렐리아 쓰는 사람 없나요? 한번 볼게요. 쓰는 사람이 없다면 삼성을 봐도 됩니다. 쓰는 사람이 없네? 아무도 이렐리아 안 쓰니까 그냥 바이 에코 하고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하죠. 삼성 찍죠. 더 빠른 집행자 먹혀요. 더 빨로 집행자 못 막습니다. 일단 또 졌죠. 지금 삼성작이 좀 많은데 이런 말자덱도 있고 이런 거 잡으려면 이렐리아 삼성 해주면 야무질 것 같습니다. 이렐리 없네. 자, 리롤 돌려줍니다. 촥 촥 좀 많이 돌려볼게요. 이렐리아 아무도 안 쓴다. 아무도 안 쓴다. 어디 두들겨 볼까? 아무도 안 쓴다. 여기까지. 어디 두들겨 볼까? 아무도 안 쓰는데 안 뜨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만 더 잡아줘 이래라. 제발 얘까지만. 그렇지, 이 정도면 이기지 않을까요? 세주가 한번 들어옵시고. 들어옵쳐. 그렇지. 뭘까? 자, 바이성 됐고 사람들 죽기 전에 계속 돌려볼게요. 저분들이 안 죽어야 서포짜리들이 좀 더 많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빨리 찾아줄 수가 있겠죠. 나와. 여기까지.
이거 이렐리아가 말자한테만 안 물리면 되는데 일단 물렸거든요? 찍으면 돼, 나이스. 이거 눈치 못 채게 살짝 숨겨놓을게요. 보연포? 세라핀 주는 걸로 하고. 세나, 루시안. 리롤. 리롤. 제발 떠줘. 이렐리아. 이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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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이한테 탱템 줄게요. 여기가 잘 안 보이는 위치거든요? 아, 여기 끝에서 세 번째. 일단 이번 상대는 육화학, 파도전자. 여긴 트림만 빨리 자르면은 딜 없거든요? 얘도 약하고. 잘랐죠? 이미 게임 끝. 아직이다. 제발. 찔러, 찔러. 그렇지. 에코이성 붙여주고, 리롤. 하나만 줘봐. 하나만? 하나만? 일단 이번 상대는 육혁신가. 이래라. 파고 들어가야 돼. 제발. 죽어버렸다. 아, 오히려 좋아요. 삼성 보고 죽자. 자, 이거를, 살짝 요렇게 숨겨. 어차피 원턴은 안 끝나거든요, 저 원턴에. 와, 안 속으시네, 역시. 속으면 말 안 되지. 일단 말자 묶었고요. 저는 띄워줬고. 폭스 녹여줘야 돼, 거학으로. 왜 안 녹지? 와, 많이 잡았다, 그래도. 바위가 설마 해주나요? 될 수도? 아, 까비. 자, 여기서 이렐리아 있으면 대박. 도련변이 모르는 척. 이 사람 좀 잘하네. 재밌다. 이번에 게임 끝나거든요? 제발. 일부러 세라핀 오른쪽에 나와서 궁각도 좀 이쁘게 해준 겁니다. 이겨줘. 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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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때요? 정말 쉽죠? 아, 이걸 안 보여주네. 아.